Good morning. This is your host Kim g i o p o And that's it. That's it. Because uh, 로라 선생님께서 오늘 몸이 좀안 안 좋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못 하십니다. Uh, 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 uh, 좀 쉬실 건데요. Uh, 오늘 10월 30일인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로라 선생님이랑 같이 못 해서 uh,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uh, 외롭고. 그래서,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을 때, 어, 강의는 꽉찰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해 동안, 우리 진명이, 어, 진짜 먼 길을 달려왔고, 롤러코스터였어요. 아, 재밌고, 그리고 빨리 지나갔고, 업앤 다운이 있었는데, 어, 업앤 다운이 있어도, 재밌어도, 어, 무엇을 기대할지 몰랐어도, 처음,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이 라, 아, 방송을 들었을 때, 어, 믿고 계속 달려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노라 선생님 같이 못하니까 좀 그게서 더 아쉬워요.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 회복 중이신 노라 선생님에게도 많은 어, 카톡방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kay,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with today's 어, 방송. 어, 우리가 이제 월요일 2 6일에 어, 배웠던 주말 휴일을 잘 보내는지 물어보기 방송이었어요. And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다시피 스피킹 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해드리면 한 2초 3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답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여러분들 이 듣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마지막 날이니까 또 여러분들 위해서 발음 Uh, 많이, uh, so uh, Monday, twenty-sixth. 주말 휴일을 잘 보내는지 물어보기. Dialogue 듣고 리뷰를 What did you do for Christmas? I went to go see my parents on Saturday. Oh, what did you do? Nothing much. Just spent quality time with them at home. All right. Number one. Christmas de bueso. What did you do for Christmas? What did you do for Christmas? Okay. Very good. So Christmas 때뭐 했어? 당연히 뭐한 것처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139쪽에 보시면은 Christmas 때뭐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Did you do anything for Christmas? 라고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에 있었습니다. 어, 아직도 이상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I'm about to cry. 로라 선생님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죠? Okay. So 다시 한번 해 볼게요. What did Okay, good. 여기까지 What 뜻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건데 이 T하고 D 발음은 하지가 않습니다. What 이혀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의 윗, 이혀 앞부분의 위쪽이 우리 능선이라는 곳을 닫고요. 능선이라는 곳은 우리 앞니 있죠? 토끼 이빨 같이 생긴 앞니. 거기 뒤에 튀어나온 잇몸을 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합, 이이혀그 끝이 아니라 히, 혀 앞부분 윗부분이 거기 능선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할 때, 따, 해볼게요. 따, 따, 따. DAD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음절을 두개 만드시는데 What did you 이게 아니라 What did What did 딱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What di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 D에서 Y로 연결될 때는요. 한국말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What did you What did you 그리고 T에서 Y로 갈 때는요. 주 보다 쌍 지그소리를 내서 쭈라고 합니다. What, 그러니까 What you. What you. What you. 이렇게. 자, What did you, What did you do for Christmas? 한번 따라 볼게요. What did you do for Christmas? 네. 아니면 가끔씩 두 동사를 빼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hat you죠. T와 Y니까 쌍 지그소리를 내면서 쭈. What you. What you do for Christmas? 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Okay, let's go to number two.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이것은 PP로, What did you do? 말고,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Okay. Alright, very good. Now let's go to number three. Um, 좋은 휴일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휴일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had a great holiday. I hope you had a great holiday. So, I hope는 내가 결과를 몰라서 하지만은 바라는 것이죠. 이 hope 자체가 명사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 hope you had do 말고 I hope you had a had a great holiday. I hope you had a great holiday. All right, very good. Uh, number 4 아, 정말 그랬어? 어, 정말? 아 2인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Okay, very good. Did you really? Did you really? So, 계속 남자친구와 싸우는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응? 우리, 우리가 또 말다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 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했어. 허세 부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냐? Did you really? Did you really? 이 의문문에서는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래. Did you really?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 물음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서 얘기하면 조금 비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랬냐? Did you really? Really? 처럼요. 오케이 알 라잇 (very good) (American culture review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12월 26일) 미국의 (제38대) 대통령 누구누구는 전임 부통령 스피로 에그 뉴스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임하자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음~ 이분은 누굴까요 g e r a l d ford) 서 미국의 (제25차) 수정 헌법은 포드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1974년 8월 9일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야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거든요. Alright,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Tuesday. 뭘 배웠죠? On the 27th, on paper. Uh, 다뤘는데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I can't believe we haven't won a game. Tell me about it. We have Messi, Mbappe, and Son Heung-min. The team looks so good on paper. I don't get it. Maybe they'll come along as the season goes. Alright, so, on paper, 서류상으로 나는 어, 뉘앙스를 우리가, 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 papers, 복수가 아니라, on paper, 서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 지금은 이제, looks good on paper, 이렇게 얘기했는데, 겉으로는, 어, 좋아 보이지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if you don't,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27일 방송, 141쪽 페이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started with number one. 어, 너의 팀은 겉으로만 뭐 통계로만 어, 서류상 뭐 보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Your team looks good on paper. Your team looks good on paper. Your team looks good on paper. Okay. All right. Very good. Number two. 어 uh, 싱글이세요? Are you single? 아, 붐. 뭐, 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우리는 아직 서류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남편? 3 2 1 We're technically, 따지자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부산데요. We're technically still married on paper. Okay, very good. We're technically still married on paper. All right, very good. Number 3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서류상으로 증거의 흔적을 남겼어. 자, 3 2 1. h he said he didn't do it, but he left a paper trail. Very good. He said he didn't do it, but he left a paper trail. So, leave a paper trail은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물리적 또는 뭔가 이렇게 디지털 문서를 남기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Alright, let's go to number four. 야, 나 그러다가 완전 망해. Three, two, one. That's a recipe for disaster. That's a recipe for disaster. so recipe 요리법이죠. 그래 so 직역하면은 뭐 이제 성공을 위한 어, 요리법, a recipe for success, 망할 요리법, a recipe for disaster.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배웠습니다. 146쪽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that's a recipe for disaster. 누가 봐도 망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all right, very good. American Culture Review. 2001년 12월 27일, 미국은 그 탈레반의 알케이어 포로들이 쿠바 어디 어디에 어, 미 해군 기지에 수감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 2, 1.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어, 감옥인데요. Guantanamo Bay. Guantanamo Bay 였습니다. Alright. Very good. Uh, let's go to Wednesday, the 28th. Say, says, said. Uh, let's listen to the dialogue. Data shows that if we collaborate, it's a recipe for success. Says who? Says my data engineer. He graduated from MIT. What do you say? You know what they say?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All right, let's go to number one.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전화드릴게요 좀 길죠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3 2 1 I can't say for sure right now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전화드릴게요 3 2 1 But I will give you a call when I can 아니면 아이를 줄여서 We'll give you a call when I can. I can't say for sure right now, but w i l we'll l give you a call when I can. 실용회화에서는 가끔씩 I를 뺄 때가 있습니다. so 지금 확실히 말씀을 어, 드리지 못할 때는 You say I can't say I can't say for sure right now.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조동사 can과 부정문 can't 이것은 T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동사들 can, can't, should, shouldn't 이런 것들은 원래 부정문에 강세를 더 넣습니다. 왜냐면은더 중요한 정보이니까요. I can't say, I can say, I can't say for sure right now, but we'll give you a call when I can. Alright. Uh, number two. Uh, 나는 매니저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Three, two, one. As the manager. I have the last say on projects. As a manager, I have the last say on projects. 자,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툴 때도 넌 맨날 어? 매번 마지막 말을 해. Three, two, one. You have the last say every time we argue too. You have the last say every time we argue too. So, 남자 역할을 한번 볼게요. As the manager, I have the last say on projects. And then, 아내가, You have the last say every time we argue too. <laughs> Laura! Feel better soon. Come back. Alright, let's go to number three. Uh, Crystal은 Tommy 했다고 말했어. Three, two, one. Crystal said Tom did it. 그리고 Tom은 Crystal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 Three, two, one. And Tom is saying Crystal did it.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상황이야. Three, two, one. It's a he said, she said. Number four. 글쎄,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Three, two, one. Well,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story. Well,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story. Alright, l let's go to American Culture Review. 2008년 12월 28일, ~~모는 모모 NFL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에서 16경기를 모두 패한 팀이라는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3, 2, 1. Detroit Lions입니다. Detroit Lions. 아, 하지만 요즘에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Let's move on to Thursday. End와 관련된 표현들, 다 i a 듣고 오겠습니다. Wow, congratulations! You're the number one salesman again! Thank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get paid a salary. I'm sure your experience will pay off later. Thanks for saying that. I guess this will help me in the long run. Alright, number one은요. Uh, 출장을 가는 남자가, uh, 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있는데 여성 동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 너 걱정 안 돼? 3, 2, 1 Aren't you worried? Aren't, aren't, aren't you? So, 여기서 또 쌍지그 소리를 냅니다. Aren't you worried? 에휴, 일 때문이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에, 나는 그의 여자친구잖아. 3, 2, 1 It's for work. At the end of the day, I'm his girlfriend. Okay? Alright, very good. So, at the end of the, end of the, 전치사, 관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 진짜 살짝 얘기를 합니다. At the end of the day. Alright, l number 2 결국에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의존할 수가 없는 거야. 3, Two, one. You can't depend on anyone else but yourself at the end of the day. All right, very good. You can't depend on anyone else but yourself at the end of the day. All right, number three. 쇼가 언제 끝났죠? Three, two, one. When did the show end? When did the show end? 나는 방금 그 프로젝트를 끝냈어. 3 2 1 I just finished the project. I just finished the project. so 우리가 end 하고 finished c h e 우리가 thursday 29th에 배웠어요. so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number 4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치3 2 1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huh?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huh? 아니면,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는 거지. 3, 2, 1. What goes up must come down. What goes up must come down. Alright. 시간상, 우리가 American culture review는 우리가 skip하고요. 어,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let's move on to Friday 30th. New Year expression. s 다이 l e o 듣고 오겠습니다. Wishing you a prosperous new year. Thank you. I hope you have a wonderful new year as well. I have a feeling that 2023 i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us. Yeah. 2023 is our year. 자, 대화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1번. 2023년은 우리에게 멋진 해가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다. 3 2 1 I got a feeling. I have a feeling. 뭐가 That 2023 is gonna be a great year for us. <laughs> I have a feeling that 2023 i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us. Okay, very good. Number two, 변하기 위해서는 새해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Three, two, one. You don't have to wait until New Year's to change. Number three. 잘 가라 2000, 2022년. 환영한다 2023년. 3, 2, 1. Goodbye 2022. Hello 2023. All right. Uh, 시간 때문에 넘버 4는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 2022년 uh,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 특별했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카톡방에서도 진짜 많이 사랑을 보내 주셨는데 uh, 그만큼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제가 책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진명은또 um, 심지어 올해보다는 더 좋은 교재를 만들고 방송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very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and I you guys on Monday January it's head onm thank you bet -be pizza you need some medication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counte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 for just squeeze a bit more tonight we're on a mission tonight's the casting call this is the real auditionjantano 들으세요.